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스위치 블록이 없이 라인 트레이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 블록을 활용한 라인 트레이싱입니다. 이 라인 트레이싱은 대기 블록으로 로봇의 행동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때 대기 블록의 조건은 스위치 블록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은색일 때 왼쪽으로 도는 거랑 검은색이 아닐 때 오른쪽으로 돈다, 이거는 대기 블록으로 했을 때 검은색이다, 그리고 모든 색상일 때 검은색이 아니다 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리면, 먼저 첫 번째 실행에서 대기 블록 하나에 네, 이런 식으로 대기 블록 하나 검은색으로 해주시고, 다음 조향 블록에서 검은색일 때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향값을 마이너스 5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루프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랑 똑같지만 검은색이 아닐 때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검은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들을 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기 블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실행하고 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무한 루프로 씌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루프 블록만 활용해서 라인 트레이싱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대기 블록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스위치 블록 한 케이스는 반대로 루프의 종료 조건이 검은색일 때는 루프가 검은색일 때 종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검은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을 해주시고, 그 다음 검은색이 아닐 때는 검은색일 때 루프가 종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루프의 종료 조건이 검은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은 대기 블록에서 대기 블록만 지우시고 위에는 검은색일 때니까 검은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에서 종료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종료 조건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것도 대기 블록과 똑같이 한번 다른 색상을 인식하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루프로 한 번 더 씌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루프에 루프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멀티태스킹하기 위해서 실행 블록 두 개를 활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멀티태스킹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아까 사용했던 루프의 종료 조건을 뒤쪽에 붙이시던가 아니면 앞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일단 세 번째는 부드럽게 라인 트레이싱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반사광의 광도에 따라서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위치 블록이나 대기 블록, 루프를 사용할 때처럼 조향 블록에 있는 조향값을 일정하게 계속해서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광의 광도에 따라서 조향값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 방법입니다. 또 그림에서 예를 들면 센서가 검은색과 하얀색의 가운데 있을 때 광도값이 50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조향값이 0으로 나와서 앞으로 직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컬러 센서가 하얀색 쪽에 좀 더 치우쳐서 반사광의 광도가 80이 나올 때는 오른쪽으로 약간 회전을 하게 되고, 검은색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는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사광 광도에 따라서 나오게 조향값은 50일 때는 0, 80일 때는 45, 20일 때는 마이너스 4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을 나오기 위한 계산식은 반사광 광도 빼기 평균, 이 평균은 검은색과 흰색 반사 광도의 평균값입니다. 평균값을 뺀 값에서 1.5를 곱하게 되면 조향값으로 출력해라 라는 계산식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인 반사광 광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노란색 블록에서 컬러 센서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때 맨 처음 불러오시게 되면은 컬러 센서는 색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색상을 측정해 반사광 광도로 변경을 해주시면 반사광의 광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다음 여기서 두 번째로 평균값을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빼기 위해서 데이터 연산의 수학 블록을 가지고 오셔서 이 더하기를 빼기로 바꿔주시고, 이 컬러 센서 반사광 광도를 데이터 와이어를 통해 수학 블록의 A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센서를 반사광 광도로 바꿔주시고, 흰색일 때는 약 95가 나옵니다. 그리고 검은색일 때는 약 9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 약 52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값이 52를 입력해서 이 두 개를 빼주시고 세 번째인 1.5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하나 더 수학 블록을 붙이신 다음에 곱하기 1.5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결과값이 조향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향 블록을 불러오셔서 조향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조향 블록은 조건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값만큼의 움직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을 켜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4개의 블록이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루프로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속도가 빠르게 되면 종양값이 한순간에 큰 값을 인식하기 때문에 먼저 속도를 약 10에서 20 정도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 블록, 대기 블록, 루프 블록을 이용한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라인 트레이싱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라인 트레이싱에 대해 지금 보여드렸던 라인 트레이싱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혹은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